제가 한번 배운 대로. 신문을 다 적으시네. 예? 제가 배운 대로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요. 이 사람은 분당 안 살아요. 하나, 둘. 어이, 재밌다. 우울해. 너무 자주 할 필요도 없어. 아, 재밌다. 자꾸 자주 하지 말고. 예. 네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77. 그럼 젊으셨네. 정정하시다. 난 82살이에요. 그래도 이거 아, 일로 봐, 일로 봐. 이거 뭐 30개 하시. 아니, 아니, 어딜 도망가세요. 빨리 배웠으면 하고 가시지. 어머니, 슬쩍 도망. 슬쩍 도망가신다. 난 82살이에요. 예, 네, 한번 해봐요. 좀 힘들 것 같아서. 아니, 아니, 앉아서 해봐. 숨을 내쉬면서 이걸 꽉 잡고 다리를 빼고. 팔 쭉 들어보세요. 숨을 내쉬면서. 내쉬면 몸이 가벼워진다고. 셋, 불끈 힘줘봐요. 땡겨. 옳지. 땡겨. 옳지. 열을 껴서 마음. 열을 껴서 마음이 신지. 네. 어, 잘하시네. 그렇죠. 네. 쭉 네, 밀고. 그만할까? 한 10개만 더 해보시죠. 네, 다섯. 열, 됐다. 오, 됐다. 네. 내려오는 게 더 큰일이다. 최강일화 제6장 풍미장렬 맥주로 어디. 시원하고 좋죠? 시원하네. 네, 음식은 제가 미리 시켜놨어요. 무슨 맛인가? 다 드시면 돼요. 갖다 놓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뭘 다 가져올까 마는가 하지.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. 드셔보세요. 계란찜부터 드시죠. 홈프로듀서 고생하셨는데. 사달리지 않는 거 사다 주느라고 고생했지. 야, 제대로 모시네요. 이거 먹어. 아니, 요걸 드셔보세요. 이거? 응. 나는 여기 이렇게 비린 거 같은 거, 이게 비린 생선 같아서 싫은데. 드셔보세요. 하나도 안 비려요. 더군다나 고등어, 뭐 난 저렇게 뽀짝뽀짝하는 생선, 생분은 싫어. 드셔보시라니까.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. 연세가 드실수록 그 등 푸른 생선 같은 건 많이 드셔야 돼요. 요렇게 해서, 요렇게 해서 눈을 지금 감으세요. 그냥 그리고 눕고 씹으시면 돼요. 와. 아니, 눕고 씹으시면 돼요. 와. 왜? 내가 먹어볼까? 딱 우와. 입도 한 잔 하실래요? 왜요? 술잔, 술잔 싫어. 드셔보시지도 않았잖아요. 먹어보면은 써. 그렇다고 어디 가서 연애할 때 술 안 먹었어요? 아니 그 저기 장인도 술을 안 먹는데 내가 뭐 먹었어. 저기 그 친정 그 권신에는 술 잘 먹잖아요. 나는 그 권신에 술 먹는 게 싫어서 술 안 먹는 사람한테 결혼을 했다고.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.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 조금씩 먹으면 맛있는데. 그 맛있는 사람이 먹어봐봐. 맛없는 사람은 안 먹을 테니까. 에이, 혼자 먹는 술을 누가 먹어요? 같이 그래도 대장은 해줘야 먹지. 그럼 강병이는 해주나? 잘 먹어요? 그 함식을 치는 걸 가서 그래. 저는 한 번도 술을 먹인 적이 없어요. 아, 어디서 배웠어? 얼마나 드시길래? 친구들한테 배우더니 맛있다 그러고 요즘에는 저녁에 저기 산책하거나 운동하고 오면 맥주 한 잔씩 지갑 꺼내놓고 먹자 그래요. 나는 안 먹어준다고. 아, 먹지 말라 그랬는데. 오늘 오랜만에 사이랑 이렇게 좋은데 조촐한데 왔는데. 응? 한 잔 드셔보시죠. 나 혼자 먹으라고 하면 무슨 맛으로 맥주를 먹어요. 맛있게 그러면. 맛있게? 우리 자는 역시 사이 맛도 잘 떨어요. 아이가 백년 손님인데 내가 대우는 못 해주나마. 그렇죠. 그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, 그죠?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. 네. 그거 아니지, 얘가. 네. 얘가 아니지. 맥주 좀 주실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
아니 이걸 지금 다 먹으라고? 아니 조금만 드셔보시라고요. 자자자 맥주 왔으니까 드셔보세요. 아이고.